県ガイド。이제부터는이태원클라스촬영지를가보도록하겠습니다근데어두워지기전에빨리빨리움직여야될것같아요네이곳은근수가살던고시원이었어요그리고이서랑새로이가처음만났던곳입니다현재는게스트하우스예요또그래피티로된외관이굉장히독특한것같아요올라가보도록하겠습니다되게높다아너무좋다와여기이태원전경이한눈에다보이네요너무시원하다투숙객이아니더라도무료로개방이되어있으니까오셔도가능하십니다밤10시까지예요반반식구들이단체로클럽갔다온거예요언덕이보이고요언덕으로올라가면올라갑니다이름이탐밤이에요지금은영업을안합니다간밤1호점에서한2분정도만직진을하면또다른촬영지가보입니다여기가
수아랑 세로이가 키스하려고 했을 때 이서가 디펜스하고 외쳤던 곳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단엔청, 이 초록색 건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쪽 거리가 또 하나의 촬영지입니다. 이곳이 이서가 미팅 끝나고 나오니까 그 미팅 나무한테 따귀를 맞았던 곳이에요. 왼쪽에 놀이라는 가게는 캘리포니아 스시를 파는 곳이라고 합니다. 단엔청 건물에서 그 다음에 여기 놀이길, 여기서 다시 또 가던 길로 직진을 해요. 저기 왼쪽에 유쿄가 하나 보여요. 저기도 굉장히 유명한, 세로이가 항상 생각을 했을 때 가던 곳. 네, 유쿄 촬영지가 보입니다. 항상 생각에 잠겼을 때 가던 육교입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어요. 삼각대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음은 세로이가 장가한테 화가 나서 아예 건물을 사버린 곳이죠. 네, 이사간 단밤 2호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촌으로 가는 길이고요. 한 20,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25분? 이곳은 제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언덕이 너무 많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리오리라고 하는 곳이고요. 지금 한국에 되게 유명한 곳이 정엽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정엽이 카페 주인이라고 하네요. 옥상 뷰가 굉장히 멋있다고 합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유이무리 수환의 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환의 집이에요. 굉장히 이쁘죠.
밤에 봤을 때 허름했는데 여기는 유일무이라는 웨딩 스튜디오라고 하네요.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오늘 진짜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지금 이태원 쪽은 생각보다 폐업한 곳에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